마음으로 그냥 그 작품만 네네.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작품을 하게 되고 한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길게 보고 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가꾸고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약간 그 어떤 그 대중 배우보다도 예술 배우에 가까운 네.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대중들은 조금 이렇게 만만해 보이고 좀 맹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네,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예, 접근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무술이 있잖아. 여기서 냉한 캐릭터예요? 네. 지금 사실 저도 맹한 캐릭터는 아닌데 연기하고 있어요. 아니. 캐릭터 아니, 잡아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쁜 되시니까 연기하셔야지. 네. 실제로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 실제로 보니까 첫 번째는 작네요. 아하. 제가 화면에서 되게 커 보이나 봐요. 키도 굉장히 커 보이고 골격도 커 보이고 아우 작아요. 두 번째는 아우 잘 웃네요. 어머 잘 웃으시네요. 어머 아 웃네요. 어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 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1번은 뭐예요? 부담은요? 네 됐고요.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도 안 좋아요.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너무 저요? 어려워요. 네. 저는 뭐 까칠하죠. 아 저는 까칠한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 윙크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나는요 무슨이한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요. 왜? 저 윙크를 그만하세요. 아 죽겠네 정말 아주. 저는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보이는 게 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아까 샵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의외로 너무 부드러우시고 부끄러움도 많고 네, 소녀 같으시다. 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의외로 소녀 같다. 남자. 제이블이 무슨 망원. 아니 이거 기사 나겠다. 문소리 망원. 기사 나겠다. 엄마 죄송해. 편집해서 이건 아닌데 삐. 참네. 아니 뭐 숱한테도 미안하네. 아니 저 문소리 씨는 그래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좀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일까요? 사색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웃기냐? 남자 이경규, 여자 문준. 진짜 웃깁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웃기는 건 내가 최고야. 근데 제가 이걸 잘 알죠. 만약에 근데 상대가 스폰서다 그러면 정말 잘합니다. 여행을 한 잔 산다 그러면 신종이가 정말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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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랑 살면서도 네. 저는 서로를 재밌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유머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해주... 난 돈보다 유머예요. 아니 돈은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갑자기. 그래서 제가 배가 이렇게 만삭에 이만한 배를 안고 살이 약해요. 굉장히 네. 얇아요. 그래서 무슨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막 살이 텄어요. 속상하잖아요. 어떡하지 싶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애기 낳고 나면 내가 여기다가 문신을 하나 해줄게요. 무슨 문신이요? 여기다가 라면 냄비를 하나 딱 얹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 화력이 좋으니까. 어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 만삭인 배를 안고 막 떼굴떼굴. 그러니까 실제 성격은 그런데 강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건 좀 안 된 거 아닙니까? 드라마는 잘 안 됐어요. 시청률은 괜찮았는데 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아 제가 그때 그래서 108배 시작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108배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배우가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의 슬럼프가 이거야? 이 정도 슬럼프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고 더 바닥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뭐 많은 배우들이 다 이렇게 슬럼프를 또 겪기도 하고 어떤 우여곡절 네. 다 겪지 네. 않아요? 네. 이런 웨이브가 없는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어야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발전도 있고 느끼는 네. 것도 있고 여기는 항상 슬럼프를 겪고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올 때가 됐는데 우리 친구 언제 올라오나. 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